주식톡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2차전지, 자, 에코프로 주주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 작가님과 제가 2024년 하반기 증시 대전망을 통해 가지고 2차전지와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함께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분석해 드릴 생각이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요 오른쪽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자, 10월 12일 1시부터 4시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자, 강의하고 들어올 수 있는지, 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코프로와 2차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 박 작가님과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2차전지 주주님들, 박 작가님과 함께 2차전지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듣고 팁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의 이 시장 설명과 함께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2차전지, 자, 오늘의 에코프로 BM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2차전지의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오늘 한시 방송에서 2차전지의 설명을 꽤 많이 드렸는데, 자, 무엇보다도 하반기에는 코스닥 장이 될수 있고, 특히 그 중심에는 바이오와 2차전지가 될수 있다라는 근거가 많습니다. 자, 10월 12일 날 테슬라 올해 2분기, 자,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공개하는데, 자, 시장 예상치는 3분기 예상 출하량은 자, 46만 2천 대로 지난해 3분기는 43만 5천 대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대형 IB 쪽에서 목표가를 계속 줄 상향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좀볼수 있겠죠. 테슬라 3분기 중국의 전기차 출하량이 20만 대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또 재밌는 것은 10월 10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쪽과 로봇 종목들도 슬금슬금 포지션을 좀 잡고 있다는 것. 모든 출발은 2차전지 전기차를 인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예넨 총재 같은 경우에 연준 점진적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소식 아침부터 희소식을 들으셨는데 연내 추가 인하의 방침 예고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하면 오토론뿐만 아니라 파이낸스 전반적으로 구매 차량 구매 금융 비용을 낮춰 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여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자리가 최대 저점을 통해 가지고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하단 자리에서 박스권이 계속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가 매수가 대부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다려 달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3분기 실적 자리가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고, 자, 두 번째 급소가 나오는 자리부터 여러분들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10월은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하는 달이죠. 3분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자, 상승 여력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항상 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별도로 분석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만 듣게 되더라도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수 있다라는 것을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60일선과 21일선 자, 샌드위치가 들어올 수 있는 현재 오늘 가격으로 보게 되면 17만 2천원 위아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굳이 내동매매 할 필요 없이 하단 자리라고 볼수 있는 짝꿍댕이라고 볼수 있는 자, 1차 돌파와 2차 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 현재 자리라고 볼수 있는 17만 2천원 자리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틀리지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이동평균선 61선과 21선 사이에서 대기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주식톡의 정원장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항상 매수 셀링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급소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급소 자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아주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드릴 생각이니까 매일같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혼자 하기 힘드시다고요? 혼자 찾기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요? 10월 주도주 종목을 잡아라를 진행 중인데 10월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코스닥의 불장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주도주,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바닥권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만 보게 되면 무슨 10월장이 불장이야? 그리고 코스닥이 앞으로 뭐전 세계 글로벌에서 베스트 5가 들어갈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주도주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올해 2024년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그렇게 코스닥이 안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2차 전지의 대량의 매수 물량이 스프레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오히려 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코스닥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우상향 패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약과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등 안에서 여러분들 어느 종목군 어떤 카테고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잡아라. 이때 하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저 정원장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단순 문의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군의 날 편히 쉬시고 수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수요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